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그러면 아니, 아니 우리 시대감님 빨리 따라 붙으려고 그러신 거예요 지금. 얼른 이제 동백 타령. 동백 타령. 아니 그게 타겟이 근데 그걸 어떻게 하셨어. 시대감님 따라가려고. 55쪽입니다. 네. 40 동백 타령은 처음. 동백 타령 이뻐. 1절 한번 신대감님 빠져서 다시 불러야 돼. 따라, 네. 한번 다시 짚어드릴게. 왜냐면 신대감님이 안 배워가 저기 하니까 한 번씩만 짚어. 그러고는 그냥 다시 저기 해야 돼. 왜냐면 다른 회원님들은 이미 다 급나게 많이 배웠길랑. 아니 많이 못했어. 우리 2절까지밖에 못했어. 그게 2절까지 했는데 신대감님 2절까지 안 했잖아. 그러니까 애들이라고. 응. 동백타령이 이쁘단 게. 자, 동백타령. 아, 조금 제가 이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하십시오. 여기 뭐야 큰 애기 부분의 뒷부분 그게 가성 안 쓰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예. 못 따라 뭐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도저히. 가성이 안 나와? 예. 그러면 질러야지. 가성 그냥 질르면 됩니까? 안 나오면 질르는 것이. 예. 원래 가성은 쓰라는 데는 안 돼. 저도 그래요. 그네 애기 그게 안 된다고. 그래서 원래는 거기를 가성으로 원래는 예, 네, 그렇지. 그냥 대신에 어, 이쁘게 되네. 참 보기 이쁘네. 됐었는데 지금 안 돼. 그게 나와 줘야 되거든. 근데 그것이 목이 늘 서 있으면 잘 안 나와. 목이 쉬면 그래서 그게 안 나와요. 이런 게 안 나와. 그러니까는 안 나오면 할 수 없이 최소한 가늘게 투박하게 아 악을 쓰지 말고 최소한 가늘게 빼면서 올려야 돼. 이게 아 그래요? 원래 이걸 세성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가성으로 하는 건 이게 세성을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그 저기 그게 펄시토로 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가늘게 뽑으면서 진성으로 해야 되거든. 근데 가늘어야 돼. 아무튼 왕대포 소문한테. 맞아. 그러면 도망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차라리 그 합창할 때 자기가 그 목소리를 안 내야 돼. 합창할 때 오히려 안 내야 돼. 안 내야지. 그렇게 할까? 해봐봐. 그네 기에.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왜냐면은 큰 애기가 곱고 이쁘고 조심스럽거든. 그래서 큰 애기는 그렇게 곱게 해야 되는데 큰 애기를 악다구니 쓰면서 그렇게 하면은 잔자 숫자는 다 겪은 그렇게 이렇게 때묻어 보이잖아. 큰 애기는 이뻐야 돼. 자, 다시 한다. 내가 스님 사정 잘 알아. 내가 목이 말라서니까. 비슷해. 사브랑 게 목사적인 비슷하지. 비슷해. 나보다는 100배 좋지. 안 나올 때도 있지. 사브도 너무 많지. 불은 불이 오진 골짜학 내 사랑이 묻혀있네. 이게 이제 황진이 저기를 한 건 임백호 청초 우거진 고래거든. 예. 근데 이제 그게 거기에 있어. 그런 창법이 있다는 거지. 지금 어려워서 그런 거 못 배워. 지금은 정말 재밌어. 자 가세. 내가 안 좋은 거기. 황진이가 자다가 일어나. 아마 그렇게 시끄럽게요. 그러면서 야 잠을 못 자겠다. 당최 잠을 못 자겠다. 누구냐 나를 깨우게 누구냐. 저 가야 되니까 3분 정도 먼저 가고. 자, 갑시다. 갑시다. 가세해. 가세해. 동백꽃을 따러 가세. 우롱조롱 동백을 따라
밝혀놓고 그네 애기 시집갈 혼수 만드네 살기 조금 내 보자 다리 이거 안 배우셨습니까? 나 배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야? 왜 이렇게 꿀을 네, 다시 따라 불러야 돼? 한번 하고 말아 한 번. 배우셨어요? 6월 마지막에 26일 날 예. 한 번 따라 아 그러시군요 시범창 하시면 네 안 되죠 안 되죠 배우셔야지 우리 그러면 우리 저기 뭐야 신선생님은 1절 배웠어 1절? 1절은 그날 나도 며칠 날 한 번 갔어 한 번 갔대요 그랬어 한 번 갔어 이 5분 남겨놓고 5분 동안에 한 번 아 그러면 안 되시지 안 되시지 그러면은 1절하고 2절을 오늘 완벽하게 예, 저기 배우고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청사는 나를 보고 또 한 소절 다 배우겠습니다 우롱주롱 동백을 따따 시작 우롱주롱 동백을 따다 기름 짜서 풀을 밝혀놓고 기름 짜서 풀을 밝혀놓고 은혜 애기 그네 애기 시집갈 혼수 만드네 시집갈 혼수 만드네 살기 조금 살기 조금 내고장일세 내고장일세 한 번 더 네. 우롱주롱 동백 동 이렇게 끌어올려야 돼 네. 우롱주롱 동백을 따다 시작 우롱주롱 동백을 따다 기름 짜서 풀을 밝혀놓고 기름 짜서 풀을 밝혀놓고 그네 애기 그네 애기 시집갈 혼수 만드네 시집갈 혼수 만드네 살기 좋은 살기 좋은 내 고장일세 내 고장일세 가세 동백꽃을 따러 가세 동백꽃을 따러 가세 15야 두 그시 나
이거는 봐봐. 아. 같은 높은 음이라도 요거는 그냥 진성. 통성으로 진성으로 아, 지르잖아. 시보야 거칠어도 상관없어. 시보 시보 야 시다 시보 야 둥근 다리 둥근 다리 온천하에 비쳤을 때 온천하에 비쳤을 때 비쳤을 때 비쳤을 때 그렇죠. 이게 온천하에 비쳤을 때 이러면 재미가 없으니까 온천하에 비쳤을 때 온천하에 비쳤을 때 우리 꽃잎은 수줍다고 우리 꽃잎은 수줍다고 얼굴을 돌리네 얼굴을 돌리네 고개를 숙이네 고개를 숙이네 아, 이거 너무 이쁘게 부른다 이거 이거 너무 이쁘게 불러서 이건 우리가 부르긴 좀 힘들어 아니야 근데 너무 이쁘게들 지금 부르고 지금 계셔 하는 거야 우리 아, 난... 내가 불러 너무 잘 불러 이거 아니 우리 회원님들이 안 돼 아니 이걸 너무 이쁘게 불러 지금 잘하신대 그래 너무 너무 이쁘게 불러 지금 우리 남성 5인조 이거 오늘 와 정말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지금 사운드 15 잘하면 안 돼 난리 왜 그러고 막 부대기 이렇게 정말 내가 불러도 이거 이차 야 이거 뭐 아니 근데 우리 회원님들이 너무 이쁘게 불렀지 요새 저기 여성 할머니 많이 나왔어 시작 15 15 야 시작 15 야 둥근 다리 둥근 다리 온천하에 비쳤을 때 온천하에 비쳤을 때 우리 꽃잎은 수줍다고 우리 꽃잎은 수줍다고 누가 이렇게 이쁘게 하는 거야? 아 이거 너무 안 돼. 얼굴을 돌리네 얼굴을 돌리네 여기 좀 쉽다 이렇게 어, 너무 이쁘다 얼굴을 돌리네 네해 시다 얼굴을 돌리네 해 그러니까 네해 시다 네해 그러지 그 다음에 고개를 숙이네 고개를 숙이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완전 잘하신다. 시부 야 시작 시부 야 둥근 다리 둥근 다리 그러지 온천하에 비쳤을 때 온천하에 비쳤을 때 우리 꽃잎은 수줍다고 우리 꽃잎은
수줍다고. 완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얼굴을 돌리네. 얼굴을 돌리네. 얼씨고 고개를 숙이네. 고개를 숙이네. 수고. 가세해 가세해 가세해. 자, 다시 거기를 이쁘게 가세해. 거기서 저기 뭐야, 그렇죠, 딸꾹질을 한 번만 해줘. 해.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하고 밑에다가 쫙 힘을 주면서 떡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세에에에 가세에에 시작. 가세에에 꽃을 따러 동백꽃을 따러 가세 가세. 그 다음에 뭐였지? 시부 야 시부야 둥근 다리 둥근 다리 온 천하에 비쳤을 때 온 천하에 비쳤을 때 비쳤을 때 비쳤을 때 우리 꽃잎은 수줍다고 우리 꽃잎은 수줍다고 얼굴을 돌리네. 얼굴을 돌리네. 네. 네. 네, 해, 우미, 오, 네, 해, 시작. 네, 해. 그 높이만큼 올라가야 돼요. 네, 해. 그치? 해. 얼굴을 돌리네, 해. 그러죠? 뭐,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사도 차이가 나. 사도 정도를 올려야 돼. 네, 해. 여기가 사도가. 네, 해. 시작. 네, 해. 이렇게 다시. 네, 해. 시작. 네, 해. 고개를 숙이네. 다시 사도를 밑으로 떨어뜨려. 고개를 숙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해 해서 네 해 하고 올라간 금하고 고개 하는 음이 발음 차이, 발음 차이. 그 한 옥타브 차이인 거예요. 에? 그래서 툭 떨어뜨려야 돼. 거기는 네, 해, 고개를 숙이네. 해야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저 피하게, 저 음이 툭 떨어지고 탁 낙고치는 데서 감정이 생겨요. 너 어디 가서 불러요, 선생님, 그거? 이거? 예쁜 여자들 많은 데서. 영화관 가서 해. 영화관 가서 해요. 얼굴을 돌리네. 자, 시보야, 시보야, 야, 둥.
자리 시작. 지붕야 둥근 다리. 아이고 잘하네. 온 천하에 비쳤을 때. 온 천하에 비쳤을 때. 우리 꽃잎은 수줍다고. 우리 꽃잎은 수줍다고. 얼굴을 돌리네. 고개를 숙이네. 얼굴을 돌리네. 구렴 가세 가세 동백꽃을 따러 가세. 아이고 후렴도 멋있어요 선생님. 이거 멋있지? 멋있지? 어 이 후렴 구령을 다시 한 두 번만 더 할까? 가세 가세. 동백 다 폈어. 아 이거 정말 후렴이 너무 멋있어 이거. 이 후렴 야. 아 이거. 이거 듣는 걸음만 해도. 확실히 우리 신대 감독님 음악성 확실히 있어. 장단이 세 개나 있어가지고 변화가 장단이 세 개나 있어. 그러면은 3절을 하나 더 배워보실까? 네. 왜냐면 이 3절을 배워서 그놈은 또 연습을 해갖고 오셔서 다음에 배우면 되잖아. 아이고, 미리 이렇게 운을 띄어서 배우고. 계속 배워야죠. 그지? 그러지 그날 딱당해서 3절 배우려면 힘들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두어 번. 예, 들어서 녹음 녹음도 갖고 그놈을 들으면 좋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면 3절을 녹음을 자 주고받고 주고받고 두세 번 합시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그 후렴이 그래 좋다 하니까 후렴을 끼어서 저 멀리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가세 가세 시작. 가세 가 동백꽃을 따러 가세. 동백꽃을 따러 가세. 오, 저 뭐. 포물선을 그려서 내려와야 돼요. 저 멀리 바다에는 바다에는 아낙네들이 조개를 줍고 아낙네들이 조개를 줍고 우리 고장 못해서는 우리 고장 못해서는 어메 누가 이렇게 잘하는 거야? 다 잘해. 우리 고장 못해서는 우리 고장 못해서는 그네기 들이 그네기 애기 흔들어 에에에에 이렇게 그네기 시작 그네기 들이
동백을 따네. 동백을 따네.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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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새해 동백꽃을 따러 가세 동백꽃을 따러 가세 바다에는 바다에는 아낙네들이 조개를 줍고 아낙네들이 조개를 줍고 우리 고장 못해서는 우리 고장 못해서는 그러지 큰애기 드리기 큰애기 얼씨구 동백을 따네 동백을 따네 동백을 따네 잘하시네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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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고 가 꽃을 따러 가세 동백꽃을 따러 가세 잘한다 저 멀리 저 바다에는 바다에는 아낙네들이 조개를 줍고 아낙네들이 조개를 줍고 우리 고장 못해서는 우리 고장 못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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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애기 드리기 큰애기 드리기 동백을 따네 동백을 따네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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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백꽃을 따러 가세 동백꽃을 따러 가세
진짜 잘해 분지네. 이게 그 저기 저 뭐죠? 상주 뭐죠? 그 그거 톤 같아 그. 상주 뭐였죠? 상주 멋있게. 상주 멋있게 소리? 상주. 어, 그 톤 같아. 그 키가. 아, 그 저기 남도민요는 다 저기 미 따라 띠리 띠디디 띠 띠디디 다를 다 그게 다 그 음계라 그렇게 가는 거야. 비슷하게 다 비슷해. 아, 세 거기 보면은 그 상주에서 멋있게 나오는 그 상주 함창 공갈못에 연밥 나는 적으나가 연밥 줄밥 냈다 두마 아 우리 부모 섬겨주소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그것도 한 번인가 갔어요. 네, 이제 좀 명곡이에요 정말.